안녕하세요. 양준의 믹스보이스 NOBS 노브리지 사운드 보컬 프로그램의 저스틴 양 양준훈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수님 버전의 그 내 운명 피하고 싶어 중간에 보면은 되게 고운 부분이 있어요. 그 고운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따라 내고 싶고 싶잖아요. 3분 한 18초 정도에 이렇게 고음을 떨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수님의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뮤지컬 모차르트 1부 중에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NOBS의 방법으로 노브리지 사운드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소리의 압력을 기반으로 소리의 포커스를 더 단단히 하고 소리의 웨이가 흐트러지지 않게 고음까지 잡아주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NOBS 강의를 죄송합니다. NOBS 강의를 계속 쭉 봐오신 분들은 이제 웨이도 잡고 압력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즘은 좀 난이도가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성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목을 조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목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크닉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압력과 왜 지탱을 하고 왜 유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렸고요. 저보다 톤이 좋으신 분들, 요즘 뭐 일반인들도 너무나 톤이 좋잖아요. 노래방 문화가 막 발달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정말 톤이 좋아요. 톤이 좋으신 분들은 어쨌든 좀 한 발, 두 발 막 앞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까지 터득을 하신다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또 터득이 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NOBS는 그런 프로분들의 어떤 컨디션도 계속 유지를 성대를 컨트롤해서 성대를 계속 쓰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을 계속 시켜주니까 재활의 목적과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희 NOBS에는 하다하다 정말 안 돼서 너무나 목을 많이 잡고 내가 발성적인 그런 어떤 나의 기반적인 것이 부족한데 계속 주구장창 노래만 부르다가 선생님을 따라하거나 남의 가수만 자꾸 정말 훌륭한 가수만 자꾸 따라하다가 잘 되면 좋지만 못 돼가지고 막 애를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NOBS는 정말 많이 오는데 쉽게 말하면 고질병을 안고 와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마다 너무나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 NOBS를 배우면 터득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솔직히 100명이면 100 전부 다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웨이의 기반을 가지고 제일 기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의 길, 소리의 기반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이죠. 그게 좀 아마 다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소리의 기반과 소리의 웨이와 소리의 포커스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전까지 가르쳐 드렸던 방법과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동시다발이니까 노래는. 그래서 발성할 때도 이게 노래로는 발음 못하고 발성으로 하는 이유는 발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노래로는 또 그 발음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습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을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에다 손을 맞고요. 오늘 3옥타브 도까지 좀 해볼 건데요. 노래는 지금 3옥 2플랫까지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제가 또 너무 높게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드시니까요. 일단 제가 3옥 도 정도 소리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사람, 그 전에 웨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벌써 이런 데가 목이 딸려가면서
어? 막 이렇게 가성으로 빠져버린다든가, 길이 달라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제가 오바를 했지만, 아마 길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막아주는데, 고음까지 가는데 가성은 아니에요. 자, 소리 좀 가까이 해볼게요. 이렇게 가성은 아닙니다. 가성이 아니라 제가 로마에 갔다 왔을 때도 말씀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기둥처럼 뻗는 느낌. 그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의 포커스는 코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인중에서 뭐 이 완전히 입은 아니고요. 약간 인중 쪽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라인이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여기가 당기죠. 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성 기반입니다. 가성 기반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 가지고 있죠. 잘 들리시나요? 카메라로 요즘 마이크, 핀마이크를 안 써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핀마이크 꽂는 것조차도 이제 좀 귀찮은 건 아닌데 예, 빨리 카메라로 찍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찍고 또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리 제목을 말씀드렸죠. 소리의 압력을 기반으로 소리의 포커스를 더 단단히 하고 예, 소리의 웨이가 흐트러지지 않게 고음까지 잡아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퍼스트 브릿지 정도부터 연습을 하세요. 왜? 퍼스트 브릿지부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성대로 바뀌지 않게 연습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코를 막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오 이렇게 소리를 내도 이제 아유 저 가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코를 막았으니까 더 헷갈리시겠죠. 절대 가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가성인데 또 그렇다고 꺾이는 느낌은 들어요. 이 성대가 딱 써지면서 꺾이는 느낌은 드는데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저희 카페, NOBS 카페에다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습 방법을 연습하셔서 예,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이 방법이. 자, 했죠? 하셨죠? 연습되셨죠? 소리까지 내셔야 되죠? 가성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 가성으로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또 가성이 가성 같지 않게 돼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6년 전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불러보면 아마 티가 탁 납니다.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또 이것도 너무나 잘 되시는 분들은 티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에 힘이 없고 뭐 경상도 말로는 메가리가 없다라는 소리를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저희 NOBS는 파워 NOBS죠. 네, 힘 있는 보컬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힘이라 그래서 무장 주구장창 또 막 질러버리는 게 아니죠. 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줄이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줄이려고만 하면 세게도 못 낼 뿐더러 그 줄이는 게 습관이 돼서 도리어 목을 잡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방법으로 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되네요. 제가 이수님을 좀 좋아하는데요. 소리 너무 잘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수님은 노래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예, 좋아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NOBS는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들려드리고 싶었고
제목을 잘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코를 막고, 그렇다고 코를 또 다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막아주고 소리가 나올,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아도 이렇게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예, 웨일을, NOBS 웨일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되셔.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셔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NOBS 하셔서 좋은 보컬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제자들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이 많죠. 저희가 자랑을 안 하고 연예인들을 과장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익명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훌륭하게 활동하는 분들이나 제자분들이 이렇게 방송이나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요. 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NOBS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